지난번 제가 올린 보다 세 번째는 우리 윤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윤 목사님과는 정말 좋은 친구로 이렇게 지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현대 지성을 대표한 사람 가운데 우메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PhD를 받았고 전 세계 40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만 외에 8개의 나라의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천재입니다. 그가 24명의 숙가족과 같이 쓴 책, 이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인간은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시간을 발견할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천년 전의 동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천년 후의 동물 똑같은 삶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시계입니다. 시계.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달력입니다. 달력은 하루, 한 주간, 한 달, 등 모아서 1년, 이런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사람은 이 매듭을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매듭을 잘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덫을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시작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commencement라고 한 단어, 대학 졸업식 이런 단어지만은 사실은 commencement는 뭡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우리는 오늘 이 양우민 교회에 역사적인 매듭을 짓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윤상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매듭을 짓고 이제 원로 목사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여세 목사님은 그동안에 부목사님으로 사역해 오시다가 이제 부목사의 매듭을 짓고 담임 목사의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his wisdom? 나를 향하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받아야할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나성 목사님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매듭을 짓고 이제 오세 목사님은 다시금 여기에서 평생을 목회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매듭 짓자.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들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우리 시대는 복받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요 서울도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시골에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예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뉴욕에 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선조들 불과 우리 한국의 복음에 된 것이 언제예요? 한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 윤 목사님 경상도 시골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전쟁을 맞고요. 그 전쟁 속에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도 51년생인데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 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은 행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이 아드님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목사로 만든 아버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들 확실합니다. 오효성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효성 목사님 보니까 아들이 셋이던데 제가 확신하건데 아마 하나 아니 둘은 분명히 앞으로 목사 될 것 같아요. 셋 다 지금 거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만 둘인데요. 그 딸이 그대로 이름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아들을 태어났으면 아빠는 분명히 나를 목사로 만났을 거야. 그리고 나도 아빠의 말을 따라서 분명히 목사가 됐을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에 딸이 아들이었다면 반드시 아마 목사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목사에 가는 걸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윤 목사님, 이 미국에 오셔서 그냥 개척했잖아요. 시작. 그렇게 아름다운 교장도 마련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영혼을 주 앞에 있겠습니까? 진짜 넘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목사님의 고백이고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 주님, 오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보답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빛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빚을 갚을 때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은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목회하는 거 쉽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몽에는 가볍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고 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윤 목사님 이제 새로운 원로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로 하고 우리 오효성 목사님 정말 이제 하나님 보내신 이 교회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요 목회가 재미있고 쉬우고 보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 영혼을 키워나는 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 양육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 힘차게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